31번 질문입니다. 자, one factor, 한 가지 요소는 대시꾸며주는 한 가지 요소예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됐죠? 됐다음에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그럼 방해할지도 모르는, 창의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요소는 이다. 자, unawareness. 자, 이거 명사 형태죠, 그쵸? 모른다는 거, 인식이 없다는 거, 그치? 근데 뭐에 대한? 어떤 특정한 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요게 이제 주격 보호겠고, 근데 이제 자원이긴 자원인데 요구되어지는 자원이죠. 그죠? In each activity, in student learning, 학생들의 학습에서 각 활동에서 요구되어지는 필수 자원들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요게 바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수 있다. 첫 번째 문장 잘 이해했죠? 자, 요건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required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의 수식이고요. 자, 다음 문장. often, 종종, 학생들은요, are unable to 했으니까 요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식별할 수 없다. 뭐를요? resources, 자원들을. 그지? 그들이 필요한 자원들인데, to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에요. 부사적인 용법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목관대라고 볼수 있겠네요. 관계사 나왔으니까 동사 찾고. 그럼 뭐 하기에 필요한? To perform the task.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 그럼 과제긴 과제인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과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켰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고 또 required라는 이하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task를 꾸며주고 있죠. 자, 여기도 괜찮아요? 다음 문장. Different resources.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이 maybe. 자, 동사는 이렇게 조동사랑 나왔고, compulsory 하면은, 이거는 필수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necessary랑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필수적일 수도 있다. 뭐 하는데? For specific learning task. 그렇지. 어떤 특정한 학습 과제들을 하는데, 다른 자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이 필수적일 수 있다. 그래서, and,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주어 나옵니다. recognizing them,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different resources겠죠, 그쵸?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may simplify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simplify는 단순화시키는 거고 평이하게 해주는 거죠. 뭐를? The activity's performance, 그 활동의 수행을 평이하게 쉽게 해줄 수 있다. 단순화시켜줄 수 있다. 자,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it may be that, 자, 요것도 보면, 아마도 that일지도 모른다, 라고, 요거는 이제 가주어로 봐도 되고요. 이 that절 이하를 진주어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은 아마도 that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that절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나오겠죠. 학생들이, 자, 여기 그냥 같이 이렇게 동사로 의미상으로 처리할게요. 학생들이 원하는데 뭐 하는 거를 수행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뭐를? Some experiment, 실험을. In their project,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뭐 하다가 아, 실험 좀 해봐야겠다라고 실험을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there must be. 자, 그럼 이거는 의무로 해석합니다. 동사. 자, 있어야 한다. 뭐가요? A prior investigation. 사전에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뭐에 대한 조사냐? 자, 5부 이하의 전명구가 사실은 끝까지 가고요. 이렇게 해서 investigation을 꾸며주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whether라는 명사절이 들어왔습니다. 자, 명사절도 여기 whether부터 끝까지 가면 되고, 근데 한 가지 꾸며주는 게또 있어요. required for 했으니까 요거 과거 분사의 수식이 또 앞에 있는 chemicals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해석 잘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면 will have access, 접근 권한이 있을지 없을지. 근데 어디에 대한 접근 권한이에요? 자, to에 대한 접근 권한이겠죠. 이것도 이제 꾸며준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laboratory, 실험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equipment, 장비에 대해서. 세 번째는 chemicals, 화학 물질에 대해서. 그치? access가 있을지 없을지. 그치? 근데 그 화학 물질이나 이거는 이제 required for는요. 과거 분사의 수식인데 chemical만 보지 말고 1, 2, 3을 다 꾸며주는 걸로 봐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실험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실험실이나 장비나 이런 화학 물질, 거기에 대해서 액세스, 접근 권한이 학생들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실험도 못할 건데, 그치? 막 이걸 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다음 문장 구조가 살짝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것은 의미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왔으니까 대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자, 대절은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서 preparation, 준비가 is vital, 필수적이다. 그지? 뭐 하는데? 자, 이제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붙었어요. to 부정사 앞에 for가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처럼 succeed에 대한 주어처럼 여기를 해석해 줍니다.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preparation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됐어요? 그리고 and it may be 이때 it은요 preparation을 가리켜요. 준비라고 살짝 써놓으세요. 준비는 아마도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Abou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그쵸. Human resources도 있고, 아니면 financial resources도 있겠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such as겠지? Such as laboratory technicians. 그치. 혼자서 실험하면 안 되니까 technician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 또 혹은, 요게 일이라면, 요게 money가 이죠. Money to purchase chemicals. 화학물질 뭐 공짜로 나왔나요? 돈 주고 사야지. 그리고 세 번째, 장비도 있어야 되죠. 그쵸? Equipment for their learning. 그지? 요런 것들. 1, 2, 3, such as.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절이 이제 붙었는데, 사실 절처럼은 안 보이죠? where, 어떤 경우에라고 쓸때 이제 where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제 where 다음에 접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they are가 생략돼 있다. 살짝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이제 이 뭐, 그 자원들이겠죠. 그치? technician, 뭐, chemical, 그 다음에 equipment, 요런 것들. 자, 여기 구조 잘 이해했어요? 위에서 말한 어떤 그런 자원들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이 준비란 것은 인간 혹은 재정적인 자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서치에서 설명하면서 1, 2, 3 병렬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구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preparation이 이제 빈칸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앞 문장에서 살짝 힌트를 줬죠. prior investigation 요게 말하는 게 이제 preparation이겠죠. 아, preparation이겠죠. 그죠? 자, 다음 문장 가봅니다. Even if는 양보의 의미로 해석하고요. Some of the resources. 자, 그러면 이제 자원들 중에 일부가 그런데 필요되어지는이죠. 과거분사 계속 나오네. 그쵸? required. 그 실험, 아니, 실험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과제네. 그쵸? task. 과제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어떤 자원들 중에 일부가 may not be available. 그렇지.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뭐 비싸거나 이래서 이제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identifying them in advance 미리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은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preparation에 대한 설명인 거죠.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알아놓는 것은 may help 뭐할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뭐예요? 학생들의 창의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네요. It may even lead to. 자, 이때 to는 to 부정사가 아닙니다.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니까 방향을 가진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 동명사 나오겠죠. 그래서 1과 2와 3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짜조 아니고 그냥 it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이때 그것은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뭐, 한계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changing the topic. 그렇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그냥 토픽 바꾸자.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finding alternative resources. 야, 이 자원은 이용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우리 다른 자원 찾아보자.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and other means 했으니까. means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보이는 것처럼 s가 들어오면 이거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